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커버곡 올린 거 있었죠? 예, 지코의 아무 노래 하나 올렸는데요. 뭐, 그냥 최근에 있어서 한번 따보고 싶어서 한번 커버를 해봐서, 영상이랑 악보랑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저번에 그 커버곡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짧고 명확하게 왜 이런 코드 진행들이 나오는지, 예,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이 다섯 개 붙어 있으면 이건 D플랫 곡이에요. 그러니까 기타용으로는 안 쓰는, 잘 많이 안 쓰는, 예, 포크송에는 D플랫 곡은 못본것 같아요. 포크송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노래 부르는 곡 중에서는 이렇게 기타 치지 않는 뭐 여자 보컬 노래들은 뭐 E플랫도 있고 A플랫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거는 D플랫입니다. 곡 자체가. 그래서 아주 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설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냐? 보통 뭐 이렇게 카포를 끼워서 여기나 혹은 여기다 끼워서 여기다 끼면 뭐 A 코드가 되겠죠. A키의 노래로 친다거나 여기 꽂아가지고 C키 노래로 친다거나 예, 여기가 근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게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못 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누가 치느냐? 중급에서 고급 연주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코드 전환이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아르페지오가 어느 정도는 되는 그런 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 아르페지오랑 퍼커시브로 쳤지만 다르게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 자체에서는요, 뭐 그냥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연주자들마다 하고 싶은 대로 칠수 있는 거예요. 원곡은 원곡대로 오리지널리 딱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볼까? 저렇게 해석해볼까? 왜냐면 악기가 틀리니까 예,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견해를 넣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스탠다드를 추구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곡을 위한 완성 버전 기타 연주다. 그런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예, 그건 말도 안 돼요. 예, 그건 사람마다 연주자마다 견해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D에 예, 원래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코드라는 거고요. 이게 눌리지가 않으면 코드를 모두 바꿔서 C 코드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걸 고려하진 않을 거고요. 원곡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이 연주자의 실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C 메이저 7이나 D 메이저 7뭐 이렇게 예,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레 코드로 잡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적응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숫자를 일단 한번 다 버리고 한번 가볼게요. E 플랫 마이너 9이죠? 버려요. A 플랫 13 버리고 D 메이저 그래서 메이저 9도 그냥 다 버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세 개만 한번 쳐볼까요? E 플랫 마이너는 어디냐? 여섯 번째 칸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A 플랫입니다. A 플랫은 여기예요. 네, 뭔가 바레 코드 좀 익숙하신 분들은 F 모양이랑 똑같네. 네, 네 번째 칸에서 잡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D 플랫입니다. 바레 코드로 예, 이렇게. 예, C 코드, 바레 코드처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죠. E 플랫 마이너, 그다음에 A 플랫, 그다음에 D 플랫. 아, 이 위치를 사용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주 그 코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51이라고 아주 대단히 유명한 예, 그런 코드 진행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자, 이 코드 세 개로 이렇게 적당히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진행을 처음에 한번 훑어보실 때는요, 코드 움직임을 아주 단순화해서 해보시는 거를 아주 빠르게 단순화 한번 해본 다음에 숫자 다 버려요. 이렇게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그럼 예, 이렇게 하면 예,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는 코드가 없지만 두 번째부터는 코드가 예, B 플랫 7에 뭐 플랫 13, 샵 5랑 거의 같은데요. 이런 코드인데요.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B 플랫 7 이렇게 갈수 있으면 이 노래는 스탠다드한 코드로도 예, 충분히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아, 또 코드를 볼까요? E 플랫 마이너 9, A 플랫 13, D 플랫 메이저 9, B 플랫 7에 예, 플랫 13.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리고 여기 볼까요? E 플랫 마이너 9. 여기는 이제 브릿지, 첫 번째 브릿지. 이거 구조가 좀 이상해서 노래가. 요즘 노래 너무 구조가 다 이상해요.
F-7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 코드 이렇게 F-7 나오니까. 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잡았지만 코드는 여기죠. 이렇게 바레 코드로 예, F-7을 잡아도 될 겁니다. 이 코드폼 같은 경우에 뭐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맞고 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코드가 사실 네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1차, 1단계는 이걸 이렇게 쳐보신 다음에 코드폼이 익숙해지면 그때 마리오나인을 불러보시는 겁니다. 쳐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쳐보시고 이거 E 플랫 마이너 나인에 뭐 A 플랫 썰틴인데요. 마이너 나인에서 썰틴 가는 게 코드 폼 움직임이 아주 많이 쓰는 폼이에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고정하시고 요렇게 혹은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 나인 플랫 썰틴 마이너 나인 플랫 썰틴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코드 두 개만 가지고 반복하세요. 7천 번씩 하시면 돼요. 네. 단단단 이런 식으로 예. 또이 코드가 움직임이 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시면 편하냐면 하나 기준을 두시고 이렇게 해두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다음에 D 플랫 메이저 나인입니다. 메이저 나인은 잡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코드 메이저 나인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1도 3도 하고 예, 이건 메이저 위치예요. 반음 떨어진 7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는 예, 9이죠. 여기 9 위치가 되는 건데요. 자, 이거가 칠 때는 이렇게 치면 되게 한번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그 놈이 여기가 지금 4번이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에요. 이게 그냥 이게 D 플랫 메이저 나인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거 안 썼죠? 네, 이거 갖다 썼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여기 눌렀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인이고요. 여기는 메이저 세븐 위치고요. 요거는 5도예요. 여기가 근음이고요. 근음과 5도, 그리고 메이저 세븐과 나인 위치. 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는 5도가 아니라 3도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안 쓰고 여기를 이렇게 쓰면은 어때요? 그냥 예, D 메이저 나인 꼭 같은 코드 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드 연결할 때 저는 이게 더 편했어요. 이건 사람마다 틀리니까 예, 원래 잡고 싶은 대로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예, D 메이저 플랫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요. 왜 그러냐? 예, 이 처음에 방금 전에 A 플랫 썰틴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다음에 예,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저는 코드 폼이 엄청 예, 유연하고 편하게 바뀌는 걸 저는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동일해요. 그래서 한 다음에 B 플랫 7입니다. 이 플랫 7인데 B 플랫 7인데 플랫 13이죠. 13음을 쳐달라는 건데요. 요렇게예요. 근데 저희 아까 A 플랫 13 보면 이렇게 잡았었죠? 네. 여기가 13번째 음이에요. 여기서부터 13번째 음계로 13번째 음인데 얘를 반음 떨어뜨려 달라는 겁니다. 여기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아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샵5로도 많이 쓰는데 샵5를 굳이 플랫 13으로 치는 이유는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기타는 여기 누르는 운지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예, 사운드 보이싱 예쁘지가 않아서 예, 샵5를 여기서 안 누르고 밑에서 누르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하시면 코드는 끝나요. 그렇죠?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그죠? 분위기가 겁나 싸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 그리 재미없어 이렇게 그건 나도 마찬가지 데미와르 가투두 그분대로 블루투스 켜까지 예 진행이 되는데 요렇게 가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무슨 코드인지 아십니까? 마룬5의 썬데이 모닝이랑 코드가 똑같아요.
이 코드 뭐가 마 Dm9 이렇게 코드가 바뀔 수 있는데 코드 진행은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그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으실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템포는 나중에 가세요. 템포는 나중에 말고 내가 이거 코드 진행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예,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그 속도로 본인의 속도를 찾아서 그 템포를 연습한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템포는 빨라져요. 그러니까 템포 굳이 빨리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듬을 한번 볼 건데요. 리듬을 들으실 때 이거 되게 다행히도 전주에 리듬의 모티브가 들어있어요. 그쵸? 저 피아노가 따단따다단딴 따단따다단딴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그게 모티브예요. 그게 모티브. 그리고 이제 1절 부분 넘어갔을 때 아 후렴이죠. 후렴이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애매한데 그 구조가 그 후렴 부분으로 들어가면요. 갑자기 리듬이 아주 이상하게 바뀝니다. 딴, 으딴, 딴, 따, 으딴 이렇게 바뀌어요. 보통은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 으딴, 세, 네, 딴. 예, 두 박자 반과 네 박자 반의 예, 강세를 그러니까 강세라기보다는 예, 스네어를 치는 그런 타이밍이죠. 아주 애매한 예, 그런 리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사용한 방식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트로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예, 지금 코드는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요. 이겁니다. 아래 위 따단 딴 따단 딴 이렇게 가는 건데 처음에는 인트로 때는 이거 착소리를 안 내요. 원래는. 그래서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예, 하시면은 인트로 부분에 있는 리듬을 연주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1절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1절 딱 들어가면 1절 들어갔을 때부터는 이게 퍼커시브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겁니다. 이거 맨 끝에 이거는 잘 보시면은 진행은 똑같은데 한 박자 두 번째 박자 여기서 예, 여기서 요 부분에서 퍼커시브를 탁 치고요. 사실 네 번째 박자도 그냥 착만 쳐도 되는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느낌을 더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제 습관인 겁니다. 아시겠죠? 빨리 해보면 이거예요. 예, 밑에를 이렇게 살짝 쳐서 하는 저의 고유한 습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예, 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친 거는 리듬감을 그래도 뭔가 좀 더 넣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이렇게 이런 걸 더 넣어줘서 고스트 노트라고 하죠. 다시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빼주고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맥락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냥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불투스켜 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드럼이 나오면서 뭔가 여기서부터 리듬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리듬이 원래는 사실 들어보시면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럼이 정박을 쿵쿵 하고 치긴 치지만 뒤에 피아노는요 계속 이걸 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합쳐져 버리니까 그러면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강세의 위치는 드럼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쳤냐 따단 이렇게 바꿔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굉장히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졌죠? 1절에서 후렴으로 넘어갔더니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는 좀 뭔가 후렴으로 가면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단 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도 사실은 보시면 두 번째 박자랑 네 번째 박자에 퍼커시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요 부분을 안 치면 그 리듬이 느낌이 표현이 안 돼요. 왜냐 여기서 드럼이
반박자 뒤에서 스네어 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하고 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리듬이 원곡이랑 안 맞아요. 강세 위치가 틀려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그럼 따따 따. 예. 따 이렇게 치셔야지만 가능해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인지 좀 감 잡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그 아르페지오 패턴 5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 중지랑 예, 검지랑 중지 가지고 이렇게 튕겨주는 그런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가락 위치가 기타 줄에 딱 정확하게 위치, 그러니까 아르페지오를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위치를 구조를 갖고 있는 손에 익혀져 있지 않으면 이 연주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요. 예, 위치를 정확하게 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딱딱딱딱 그 위치 타이밍을 딱딱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누른 다음에 튕기는 거예요. 반대로 튕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 보통 그냥 정박에 튕기는 건데 얘는 으따 이렇게 튕겨주게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무척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치시면 됩니다. 따따 으딴 하고 나서 맨 끝에 여기는 안 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따따 세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따따 으딴 세에 네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엄지로 근음을 친 다음에 반박자 뒤에 예, 줄을 튕겨주는 겁니다. 붙이고 튕기는 거예요. 이것도 아르페지오 패턴 5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리듬들입니다. 난이도가 다 중급, 아르페지오 중급 이상의 그 아르페지오 퍼커시브 주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건 어려우니까 일단 뺐죠.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빼고 쳐도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가 쳐볼게요. 빼고. 어떻습니까? 이 괜찮죠?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면요. 드럼이랑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예,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야, 계속 반복이면 아무렇게나 하기 싫어. 여기도 다 똑같고, 예, 여기 밑에 뭐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는데, 요거는 타브 악보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타브 악보 보시고, 6, 4, 7, 6, 7, 4,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사실 요건 디테일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걸 러프하게 한번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예, 다시 1절이 나오면서, 리듬 똑같이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중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라틴이 나옵니다. 뭐 저도 뭐 보사노바를 뭐 제대로 막 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종의 보사노바도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쓰면 되는데요. 보통 지금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코드 난이도가 앞에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Em9 라인을 치는데 여기에서 보사노바의 특징은 정박을 찍으면서 5도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근음 위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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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연주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F마이너 나오죠. 그래서 F마이너 7 이렇게 잡아도 돼요. 네. 이렇게 가도 돼요. 예, 그리고 나서 B 플랫 7은 예, 플랫 13하고 5도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 손가락이 이미 다 누르고 있으니까 이거 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 방법은 있어요. 그냥 세븐까지만 누르고 새끼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칠 수는 있겠지만 예, 코드 리듬이 너무 빠르니까 예, 그것까지는 빼는 거죠. 저는 못 하겠으니까 뺀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리듬 보니까 딴딴 으따따따따따 이게 아주 아주 스탠다드 전형적인 보사노바예요. 그래서 뭐 액센트 같은 거 없으면 더 좋고요.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F-7 이렇게 갔는데 아까 이거 안 되시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다음에 딴딴 으따 이거 반박자 땡긴 건데 플랫 설치는 땡긴 건데 딴 하고 나서 으따따 이렇게요. 여기 글자 숫자 바뀐 거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하셔도 그냥 정박을 바꾸셔도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마디만, 이게 두 마디가 패턴이거든요. 이게 두 마디 패턴만 하시면 이 노래 끝나요. 그냥 이 노래 보사노바 다 요거 그냥 갖다 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짝 쳐볼게요. 웨들그리 다운돼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앞에 했던 거 그대로인데요. 여기서 노래에서 들어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갑자기 안 나오던 땅땅땅땅땅땅땅 건반 소리가 되게 특이한 건반 소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 여기서 느낌 좀 바꿔주면 좋겠다. 맨 처음이랑 조금 다르게 해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 이때는 예 3 핑거죠. 보통 이제 16비트 리듬을 칠 때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예 그냥. 이렇게 치는 연주죠. 이런 식의 연주를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른 스타일로 아니면 혹은 맨 처음에 나왔던 리듬 그대로를 그냥 퍼커시브로 치셔도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해봤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시면요. 이 노래는 거의 끝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시면서 숙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몇 주, 몇 달 그렇게 숙련시켜가지고 연주를 하시면서 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소한 디테일들을 그때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맨 마지막에 이제 템포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끝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야, 이 부분. 그 아웃으로 나가는 따다 일단 맨 마지막 보사노바를 하는 그 부분이 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음씩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플랫 마이너 9 잡은 다음에 따따 윽 하고 나서 예 따따 윽 하고 나서 여기 세 뒷단음표 보이시죠? 예 1 2 3 4 5 6이라고 한번 숫자 써볼게요. 그럼 따따 컷 1 2 3 4 5 6 따따 3, 4, 5, 6 이렇게 치시면은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보사노바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 노래 음소 딱 나오죠 맨 끝에 예 라라라라라라라 예 그렇게 진행되는 예 이런 디테일 구간들은 예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은 돼요. 스탠다드 한번 쭉 설계를 쭉 해두시고 그걸 연습하신 다음에 디테일 다 버려요. 지금 처음에 연습하지 마시고 그건 좀 못하겠다 싶은 건 다 그냥 직직 긋고 다 쉽게 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좀 앞에 게 좀 잘 된다 그럼 그때 올릴 수 있는 여유가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단계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이 완성 버전을 연습하다가 지프를 꺾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예, 단계별로 예, 올려서 연습을 하시면 기초이신 분들은 노래를 치울 수 있어서 좋고 뭔가 좀 중급이신 분들은 자기 레벨에 맞게 요소들을 더 추가해서 토핑 더 추가하는 느낌이에요. 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완성도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예, 이 디테일을 다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건 완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성숙한 연주까지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연주가 저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다거나 좋다거나 절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죠? 아 이렇게도 치는군. 좋은 부분은 빼서 내가 연습을 해봐야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연주의 연습 방향들을 좀 가다듬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업데이트를 그 커버곡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 때 이렇게 연습곡들을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노래 들어보시면서 평일에 금요일 날 들어보시면서 이거 주말에 한번 연습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피드백 주시면은요 제가 답글 계속 남겨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번에는 다른 곡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조금 더 쉬운 곡으로 한번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몰라요 또 중간 중간에 제가 평소에 연습하는 곡들이 있는데
뭐, 예, 그런 거한 번씩 그냥 올릴게요. 그냥 그렇게 강좌형 말고, 예,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업데이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